현재 일부 충남과 전북 해안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충남과 호남은 2에서 7cm, 제주 산지에는 최고 20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오늘 밤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퇴근길에도 칼바람이 불면서 내일 아침까지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영하 7도로 시작해 낮 기온 4도가 전망되고요. 다행히 내일 낮부터 추위는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은 체감온도 영하 20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풍속이 초속 8m에 달하는 세찬 바람이 불면서 오늘 알파인스키 경기가 취소되기까지 했는데요. 여자 알파인스키 대회전 경기는 목요일인 15일로 연기됐고요. 계속해서 영하 20도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인천 아침 영하 6도로 시작해 낮 기온 4도가 전망됩니다. 경기 북부지역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경기 동부지역 오늘만큼 춥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내일 성남 아침 영하 8도로 시작해 낮 기온 4도가 전망됩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 발효된 가운데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상권에 올라서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도 칼바람이 불면서 내일 아침까지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도 칼바람이 불면서 내일 아침까지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今日の帰り道にも歯の風が吹いて明日の朝まで猛烈な寒さが続きます。 오늘 퇴근길에도 칼바람이 불면서 내일 아침까지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